하는 거죠.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아, 왜 내 얼굴에서 황정민 얼굴이 나오지? 뭐 잘못됐나? 아니, 내 얼굴에 왜 이렇게 황정민이 나오냐? 존나 까리야. 머리를 깎아서 골라. 한기순이 나가이 개새끼야. 한기순 같은 소리하고 있는지 씨발 새끼. 뭐 솔직히 내가 지금 이런 지금 뭐 너희들도 알고 있지 뭐 다 아는 뭐 알지만은 내가 지금 뭐 사건 재판도 잡혀갖고 있다 보니까 뭐 예전 같은 그 전세상 텐션이 지금 안 나오는 건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뭐 야 렉스 좀 싸라 뭐 이래 말도 뭐 못해 사실상. 어? 맞잖아 그지? 뭐 컨텐츠 해야 되나? 그 컨텐츠를 나는 컨텐츠를 많이 해야 되는 BJ라면 BJ가 컨텐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컨텐츠를 해야 되나 진짜 그동안 컨텐츠 많이 했고 하니까 티키타카 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래 갈게 얘들아 당분간은 아유 족발이 뭐 와일러 응? 아유 족발에서도 꿀꿀 소리 나네 족발에서도 꿀꿀 소리 나네 쌈은 없나? 이건 형님 쌈싸먹는 족발이 아닙니다 형님 이 족발은 형님 그 애기족이라 해가지고 그 형님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이거 뭐 예 고기 있는 그런 부위가 아닙니다 형님. 예 부산에 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형님. 고기하고 같이 먹는 그런 족발이 아니고 형님 예. 다리 그 돼지 앞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시원하게 맥주 시원하고 이거 먹는 김 때문에 먹는 거다 이거 그지? 인도 사람도 아니고 젓가락은 어디가 높아요? 형님 뭐 남자가 형님 뭐 근데 오늘부터 형님 바꾸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예, 형님께서 젓가락 쓰라고 하면 예. 일단 아프리카 TV는 여 BJ들이 있잖아 남자 BJ들하고 방송을 한다고 한번 보내주거든. 근데 이 팝콘TV 이 개새끼들은 이 짊어지고 안 보내줘 안 보내준다고 방송한다고 근데 우리 플렉스는 이제 내가 기획 만들고 나서 플렉스에서 기획을 만들었잖아 만들고 하면서 여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회장들하고 팬들이 응원해 준다는 거 그런 문화는 진짜 빨리 이 우리가 이 신종 플랫폼이지만 그런 걸 빨리 좀 해갖고 해야 합방 문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갖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거라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이야기는 뭐 12월 30일 날 내가 방송하면서 이런 건 좋았다 이런 거는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YN 기획 끝내놓고 내가 방송을 제대로 못했잖아 재판 때문에 생일 방송도 못하고 뭐 안 했어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플렉스에서 2년 동안 지금 내가 다음 이제 곧 5월 달에 되면 내가 2년이거든 플렉스에서 좋았던 점도 많았고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참 맨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도전이었던 것 같아 YM 기획이란 걸 괜히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남의 건데 어째 보면 치코이 만든 건데 카페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이 자리도 아직 못 잡았는데 그렇게 큰 컨텐츠를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큰 형님들하고 중소 형님들한테 감사하고 자리도 못 잡은 플랫폼에 형님들이 그렇게 또 해갖고 회사가 3개나 생겨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더 겸손해지게 되더라고 조금 내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더라 실패라는 것도 해보고 웹드라마 처음 안 들어가고 저 같은 거 망하고 와인기 도전해갖고 저 같은 거 사실상 뭐 망했지 나는 와인기획을 할 때 뭐를 그랬냐면 형님 여기 플랫폼이 다른 팝콘이나 팬더TV 사실상 저희가 작은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합방 문화도 많이 만들고 여자 게스트 남자 BJ들하고 합방도 많이 하고 이래 만들어야 이제 이게 뭐 좀 활성화가 되고 합방도 많이 하고 아마 아프리카처럼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랬던 그림이고
여기는 큰손 형님들이 너무 대단한 형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중손 형님들이 뚜렷하게 없어요. 제가 파군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파군에 있을 때도, 파군에도 큰 형님들, 유명한 큰 형님들 많이 계셨고, 중손 형님들도 뚜렷하게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 중손 형님들이 뚜렷하게 많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을 좀 많이, 좀 중손 형들이 많이 좀 튀어나와서, 팍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했는데, 그걸 좀 제가, 좀못 만들어내서, 그게 너무 좀, 넘사벽이 많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중손들도 방송 보시면서 후원하시다 보다 큰손 되거든. 중손 형님들도 방송 보시다 보면서 점점점 큰손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랬던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후회를 많이 했다. 공을 만들 때도 그돈 사비로 씨발 그거 다 내가 벌어가지고 그거 다 사비로 내 했는데 좋은 성과도 잘못 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렉스 손 사람도 많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원래 형님 인터넷 방송은 경제가 어려워도 예, 쏜 사람들 쏩니다. 큰손 형님들이 뭐 경제 그런 거뭐 따져갖고 뭐 사실상 큰손 형님들이 불법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렉스 쏘는 분들 많이 안 계세요. 하기 때문에 경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대단한 형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건 하나밖에 없어. 이빨이 아프면 이빨이 아프다고 울면 되는데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하는 게 그게 괴롭다. 내가 아프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프다 하면 엄마가 어떻게든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는데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한다는 그게 괴롭다. 블랙스 넘어왔을 때 같이 와준 우리 식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 서버가 불안정하더라도 떠난 사람들 다 떠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조용히 보고 있는 우리 팬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금 같이 나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 팬들이 너무 고맙다. 그래가 이거 만약에 내가 잘 넘기고 넘기고 나서 이제 내가 텐션도 막 살고 하다 보면 뭐 시간 또한 1, 2년 지나면은 여보야 니 그때 그랬다 아이가 내보다 야들의 기억력이 더 좋아. 내가 기억 뭐, 야, 여보, 니 옛날에 그랬다, 아이가. 니 옛날에 그래 했잖아. 그걸 내가 기억을 못 해. 기억을 못 하는데, 아들은 기억을 다 한다. 방송 보는 시청자들, 팬들이. 그래서 나는 너가 너 고맙다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한다고, 시간이 지나서. 근데 너는 그걸 집어준다고. 내가 기억 못 하는 걸 너가. 기억해 줄 때, 난 그게 고맙더라니까. 옛날에 어디에서 나한테 팬감하고 내 팬들 있잖아. 오랜만에 찾아오잖아. 그럼 기억이 난디. 어? 기억이 나. 혹시 형님 저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라. 기억이 나. 어? 무식한데.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평판도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 역할을 잘하고, 뭐, 부족함 없이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하고, 평판도 좋고, 또, 리더십도 있고, 참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 가더라고. 하늘나라 가니까 끝이더라, 그냥. 그래서 나는 그 친구보다 평판도 안 좋고, 그 친구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다 있는데, 저 친구가 학교 다 하나를 가니까 아, 저 죽으면 끝나는구나. 살아있을 때는 다 의가 좋은데 없으니까는 아 그냥 저렇게 했죠. 그냥 요즘 좀 끝나는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그렇게 허무해지더라고.